커터부터 시작해서 웨지,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까지 로프트를 정말 그냥 로프트를 일자로 보내면서 그 클럽에 따른 로프트를 잘 활용하는 스윙 왼손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퍼터. 이거 퍼터입니다. 유틸처럼 생겼는데 이게 퍼터예요. 퍼터. 이거 필드에 들어가려면 캐디님이 퍼터 왜 안 들고 왔냐면서 그러는데 이게 퍼터예요. 퍼터. 네, 옛날식의 퍼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퍼터 LPGA, JPGA에 JLPGA 여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대로 로프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퍼터는 이렇게 가면 일자로 들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62도부터 저는 스크린용으로는 62도 씁니다. 필드 가면 뭐 이거 쓰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러면 이제 풀스윙으로 해볼게요. 다 모든 채를 빨리 공항해야겠다. 웨지 하니까 저 나무에 맞아가지고 62도 58도 로프트를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52도 다음에 아 58도 52도는 안 들고 와가지고 대배지 이게 50도짜리 50도 대로 그러면 로프트 대로 공이 적정 탄도에 그리고 왼쪽으로 쫙 미니까 뭐 백스핀 양도 많이 나오고 피칭 9번 전혀 띄우거나 내려가거나 다운블러나 어퍼블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퍼터처럼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로프트 때문에 알아서 뜨거든요. 그럼 뭐 캐리가 9번 가지고 뭐 캐리 120 나왔으니까 세게 한 살살 친 거 치고는 뭐 적당하게 가죠? 그러면 8번은 133 캐리 특별히 피니쉬를 하고 뭐 스윙을 그냥 이렇게 약간 끊어친다는 느낌이 들어도 왼팔은 쭉 미니까 뭔가 탕 끊어쳐서 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쭉 밀어서 이렇게. 그러면 7번 캐리 140 필드 가서 이 정도만 치면 되죠. 굳이 캐리 150 낼 필요 없거든요. Let's do this. 그 다음에 6번은 캐리 야 157미터 나오네요. 5번 이아이언이 윌슨건데 저는 윌슨거 좋아하거든요. 네. 좀 쉬기 쉽고 조금 약간 로프트가 스트롱 로프트라서 하는데 이거 치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초보나 중급자까지는 저는 이제 나이키 VRS 포지드는 거의 요새 어렵고 윌슨 거는 아직까지 계속 나오니까 윌슨 CI 시리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그전 버전 뒷세트에 이거 C100 한 세트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느낌도 좋고 5번 그러면 네, 뭐 밑에 화면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공이 똑바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5번이 캐리가 168m 그럼 뭐 적절하죠? 4번 그다음에 우드 우드도 5번은 안 들어가서 3번 우드인데 요거는 아담스 거 스트로크라서 3번인데 3 플러스라고 13도거든요. 티샷이나 아니면 좀 멀리 보내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리 옮기고 빨리 보강을 해야 좀 안 불안하게 치겠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뭐 요건 10.5도 뱅에서 새로 나온 건데 10.5도짜리 땅에 넣고도 치면 적절하게 약간 딸리면서 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T에 올려놓는다. T인가? 지금 요거 옮기기는 그렇네요. 아무튼 드라이버도 적정한, 어쨌든 드라이버 로프트도 10.5도라는 게 있으니까 뭐 밑에 맞으면은 좀 탄도가 안 나긴 해도 어쨌든 그냥 로프트 그대로 이렇게 치면 쭉 잘 날아가거든요. 뭐 그래도 뭐 200m 넘게 나가니까. 그래서 로프트를 잘 활용한 스윙을 하려면은 뭔가 로프트 띄우거나 낮추거나 깔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왼팔을 쭉 내밀어서 여기서 타격이 끝나는 피니시가 이런 느낌. 컨트롤 샷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왼팔로 쭉 미니까 뭔가 이렇게 거리도 잘 나고 그 다음에 로프트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 찍거나 깔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루브를 페이스를 더 타고 와서 뭐 그루브를 더 살려 뭐 페이스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뭐 로프트에 따라서 적정한 탄도가 나오니까 이 스윙이 저는 굉장히 좋네요. 네. 필드에서도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컨트롤 샷 잘해서 뭐 필드 점수도 좋을 건데 필드 나가면 저도 원혼 때린다고 뭐 특히 260, 270m 이랬으면 원혼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돌리다가 슬라이스 확 나가 이렇게 툭 치면 되는. 아무튼 연습을 계속해서 이 결과를 제가 스크린인 필드든 이렇게 외파를 쭉 뻗으면서 로프트를 이용한 거를 또 자꾸 올려드릴게요. 끝!